예, 감사합니다. 아까 잠깐 제가 주소 없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뭐 내려가려고 했는데 우리 염 대표님이나 여기 김대표 대표님이 우리 선생님들과 한번 인사 한마디 드리고 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다시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서로 몸을 비비야 정이 든다고 그러나 멀리 떨어지면 눈이 기술로 오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렇게 열성 있는 우리 국립주사 같은 여러분들 정말 기회가 된다면 우리 전라도에 한번 우리 염 대표님이나 여기 김태갑 대표님들 여기 우리 회원님들 며칠이라도 오셔서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시고 어떤 결의를 하시고 와서 부족하지만 식사 대접도 하고 숙식을 다 대접하고 얼마나 더 그 운동을 위해서 농장을 만들어놓고 집을 하나 지어놓고 전라도에 있습니다. 한 몇십 명 몇백 명 오셔도 무한히 부담 없이 개시에 만들어놓고 정말 그런 어른들이 결집해서 한번 대화할 수 있는 장소를 다른 데 돈 들잖아요. 어디 가면 부담되고 예. 그런 장소를 만들어놓고 저는 지금 그런 어른들을 기다리고 우병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여기에 참 오신 여러분들 뜻깊은 사상을 가지신 특별하신 어른들이라는 모임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한번 오늘 기회 되시면 함께 모여서 결의를 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몸을 혼신을 던져서 조국주의에 이바지하는 초석이 될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혹시 꼭 그런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기다리고 제가 이제 인사를 드리고 이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이크 좀 잡아주세요. 사법독립 만세! 사법부터 대한민국 사법부는 독립돼야 됩니다. 사법독립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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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진정 하나입니다. 뭐 단체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똘똘 뭉쳐서 나라를 걱정하고 나보다 내 우윤수를 걱정하고 이렇게 해나갈 때 우리는 우리나라는 자꾸 번성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춘천에 이런 신부파라는 걸 지금 동그라미 보지만 버티면 맞물려 있습니다. 만년 전에 발견된 선사 유적지를 마구 파헤치고 그 속에 사람인 거를 밤에 빼내서 버리고 이런 후한루 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춘천 유적지를 지키기 위해서 혼신을 다하는 젊은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한 줄로 써주십시오. 한 줄로. 예. 1년요, 예, 1년요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 앞에 지금, 오늘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옷을 입고 있어서 가만히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춘천 중도 선사유치 보존 백년동문 그런 시민사회 단체입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귀중한 유적지로 평가를 하고 있는 춘천 하정도 유적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2006년부터 사자연 사업으로 중도 유적지가 대대적으로 발굴된 이후로 현재 7년이 오랜 기간 동안 3천여 주구와 9천여 점의 유물들 160여 개의 적성부담이 발굴돼서 전설적인 유적지는 확인이 됐으므로 현재 중도 유적지의 모든 운동들이 탈출해서 급하게 나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처참한 상황은 우리의 가장 귀중한 역사와 문화를 보존한 중도 유적지를 파괴한 매국노들이 지금도 이 땅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평창일리법으로 강원도의 최무순 조사가 최고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중대조치를 파기한 원인을 받을 때는 자입니다. 저는 다음 주 3월에는 강원도 최무순 조사를 시설을 강원도 최무순 조사를
선거를 강원도 중앞에서 할 것입니다. 그때 많이 힘을 보여주시고 대한민국의 역사에 무려 어려운 부정하기가 중점 중대조치 본인의 많은 힘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중점 중대조치 도전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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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정례! 정례! 역사를 잃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했습니다. 잘못을 고치겠다고 또 역사고 잘못을 하지 않겠다는 것도 역사입니다. 자, 이번에는 자유화는 어느 건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 독립을 외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니, 이기철 대표가 대한민국 자주 독립 만세! 만세! 우리 영원하라 만세! 만세! 자, 우리가 이대로 우리 세계에 앞장을 내버릴 수 없습니다. 결코 물론 우리 의식으로 자주 독립을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한 자주 독립 만세! 만세! 주장할 것이다!
찾아 이 나라를 바로 세운다! 바로 세운다! 우리들은 주권을 되찾아 세계 평화를 이루는데 임하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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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51년 3월 첫째 날 감사합니다. 만세삼창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